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독서 말씀 창세기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질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일독서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일독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안에 담겨져 있는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안 하시겠죠? 무엇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바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자, 방금 들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읽으시면 하느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담아놓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입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다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알맞은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네게드 이 단어는 원뜻은요 정반대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다르게 창조된 어떤 피조물, 그게 나에게 가장 알맞은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놓으셨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오늘 일독서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다름 안에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유일하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 또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다름이라는 질서 안에서 하느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르심으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르심으로 초대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름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며 다른 것이 사라져버려야 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와 다르면 다를수록, 나와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을수록 그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알맞고 또 정말로 나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다름이 좋은 것으로 보이게 되고 다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아유, 그냥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하느님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선을 그어버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섞지 않고 그냥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서 굉장히 어긋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자,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규정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고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게 될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대로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졌고 그 생명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매력을 느끼게 될 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하느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나와 같지 않으면 비난하고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완전히 등을 돌려서 쳐다보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삶은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시켜버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와 다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참 좋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눈에 거슬리게 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미워지기 시작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자꾸만 내 눈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들의 삶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창조 질서를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하면서 특히 가족들 안에서 서로가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칭찬 한 번씩만 하시고 나와 다른 점을 그리고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들도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라. 아멘.